자, 이제 마무리 전략 시간인데, 참 쉽진 않아요.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내리꽂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종목이라도 버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언젠가는 반등을 하고 지지라고 하겠죠. 그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죠. 그걸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는 실적입니다. 실적.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그리고 뭐 하반기 실적, 실적 컨센서스 상향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이런 종목은 시장 하락이 마무리될 때 반드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뭐 테마주, 뭐 이제 PER 막 100배 이상 종목들, 막 이상한 종목들, 테마 뭐 동전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해도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종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정말 충분한 고민 없이 산 종목들은 덜어버리시고 확실한 실적주, 실적 대비 저평가주 이런 종목군들에 집중하셔야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런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도 짤 수 있고 시장이 반등할 때 실적주가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실적에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보면 반도체주는 분명히 싸요. 네, 지금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하다가 약간 죽었죠. 그러면서 IT 부품 반도체 장비도 같이 이제 죽었는데 반도체주는 분명히 지금 실적 대비 쌉니다. 또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반도체주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이 튼튼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방이 튼튼해지면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 거죠.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니까. 대신 이제 빨리 올라가진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좋은 종목 매수해서 기다리고 수익 내는 거지. 매수하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가 아닌 이상. 주식은 매수, 기다림, 매도입니다. 네, 이 기다리려면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어떤 종목을 사서 기다릴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반도체주는 충분히 사서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도 좀 보실 필요는 있죠. 신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는지 원전 투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신규주택 공급, 건설주 분명히 이제 연동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 자주 국방의 강화, 방산주 이런 부분들이 정책 테마로 묶여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장주 중에서도 버티는 건 정책 테마주가 버텨요.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원전주라든지 뭐 로봇주나 뭐 이런 거 우주항공주 보시면 시장 대비 어때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다가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다?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을 섹터들을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코너에서 주말 쉬시는 동안 의류주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실적 좋은 종목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이제 더해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테마만 엮여서 막 급등락하는 뭐 잡주를 보라 이게 아니고요. 정책 테마주인데 충분히 비전이 있고 펀더멘털이 좋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뭐 실적도 괜찮고 이런 종목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충분히 현재 시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는 어쨌든 압축하셔야 되는데 실적주로 압축하셔야 나중에 시장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적 무조건 확인하자. 실적주인데 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저점만 잡히면 올라갑니다. 내가 분명한 확신으로 매수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섹터로는 이제 반도체주, 그 다음에 테마로는 이제 정책 테마주. 이런 부분들에서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 끝나는 시간이 좀 아쉬우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분들께 제가 장중에도 많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시황 관련된 종목 뭐 경제 일정이라든지 실적 일정 이런 부분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또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들 제가 차례대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런앤런에서는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한 20분 정도만 강의를 해드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50분짜리 풀버전 강의를 20분에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풀버전 강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모아놨어요. 다 소중한 공부 자료니까요. 마음껏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하시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좀 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주, 정책주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평일장 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로 도움받으시고 좀 매매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주식 공부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 주식 공부 제가 앞으로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